새벽 시간 금 거래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절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방범 자동 시스템이 작동돼 진열대가 철판으로 덮이자 도주했는데요.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경기도 평택 시내 한 사거리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서더니 쫓기듯 이내 방향을 틀어 인도를 달려와 한 상가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헬멧을 쓴 채 뒤에 타고 있던 남성이 들어간 곳은 금거래소. 둔기로 유리문을 수차례 정신없이 강하게 내리칩니다. 유리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9초. 하지만 웬일인지 진열대를 보더니 곧바로 달아납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범행 17시간여 만에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사전에 평택시의 금거래소 3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고 나머지 2곳이 문이 닫혀 있자 해당 금거래소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군데는 물색을 했는데 두 군데는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이제 침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는 유리문만 부수면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당시 금거래소에는 총 5억 원 상당의 금품이 있었지만 점주가 설치한 특수 제작된 자동금고 진열장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출빚이 많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